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변속기입니다. 플라이 컬러의 변속기인데, 랩터, 플라이 컬러, 랩터 변속기인데, 매우 슬림하게 나왔습니다. 이 플라이 컬러 랩터 시리즈는 기존에도 나왔었어요. 기존에도 BLLS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모양을 바꿔서 좀 슬림하게 나왔습니다. BLLS고요. 40A고 뭐 40A고 그리고 뭐 4셀까지 지원하고 4셀 2에서 4셀까지 지원하는 요런 변속기인데 매우 얇게 나왔습니다. 매우 얇게 나와서 스펙상으로는 폭이 10mm에 35mm 요렇게 스펙으로 나오는데 딱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에 여러분들 이제 얇은 기체, 제가 즐겨 쓰는 XB 기체인데 여기에다가 올리면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이라서 롱암 되면은 한요 정도, 한요 정도까지. 그다음에 짧은 프론트 암 때는 한요 정도까지, 요 정도 길이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슬림하고 암대 폭이 좁은 기체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나왔어요. 두께는 조금 두껍습니다. 두께는 얇은 대신에 조금 두껍고 또그 PCB가 좀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강성도 충분히 해놓은 것 같고 위에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뭐 보호대라든지 보호대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가드 같은 게 없어도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와이어로 되어 있고 이제 16게이지짜리 와이어가 16게이지짜리 와이어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모터에다가는 모터선은 여기 답땜할 수 있게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사실 BLLE 매뉴얼 쪽을 좀 참조해 주시면은 되겠지만 이게 요 정도 크기의 40A 정도 그리고 버스트로 50A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가볍고 무게도 뭐 9.1g으로 나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BLLE S보다는 이제 BLLE 32를 좀 많이 쓰는데, 32는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프로세서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세서의 크기를 보면, 이쪽에 보면 여기 그 프로세서거든요? 제가, 32비트 변속기의 프로세서를 보면, 얘는 타버렸는데, 32비트 변속기 프로세서 크면 이만해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건 탄 거네. 다른 진 태워 먹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프로세서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크기로는 BLLE S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른 녀석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미리미리 꺼내놔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미리 꺼내놓지 못해서. 사실 기존보다는 변속기 크기들이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던 다른 변속기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높은 암페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높은 암페어를 지원하면서 이제 크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점들이 이제 모스펫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크기가 줄어든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지금 암대 폭이 최대 한 8m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조사한 게 맞다 그러면 이게 암대 폭이 이게 지금 보면 한 8mm 정도 되는 거예요. 8.8mm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옆에 저기 와이어 때문에 보이는데 한 8mm 정도 되는데 8mm에 올려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약간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암대가 두꺼운 기체들에서는 요렇게 올려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전반적으로 요걸 쓰면 이제 기체의 부피 줄어들고 요런데 이제 뭐 변속기라든지 포인원이라든지 이런 스택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별 변속기 대신에 이제 BLLE보다 멀티샷 쪽을 쓰는 게 낫겠죠.
2600보다. 뭐 그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으니까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요런 변속기들은, 개별 변속기들은 이제 암대가 얇은 레이싱 기체에 더잘 어울리고, 레이싱 기체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속도가 빠른 멀티샷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좀 가볍게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일단 변속기를 모터에 이렇게 연결해 놨고, 모터는 F60 2700, F60 Pro 2 2700이고요. 예, 2700이고, 배터리를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테스트용으로 쓰는 메가 테스터가 있고, 서브 테스터가 있고, 이번에는 변속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예, 변속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만, 위에 컨트롤러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변속기를 조금 내려놓고, 이거는 아웃풋 쪽이기 때문에 아웃풋 쪽에다가, 예, 여기 조금 장비 세팅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졌는데, 원치 않게 이렇게 복잡하게 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쪽에다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컨트롤러 연결을 일단 해주고요. BEC 때문에, 예, BEC가 여기 변속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서 아웃풋 시그널하고 그라운드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컨트롤러 쪽은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PWM 방식으로 컨트롤러를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예, 갖춰지게 됩니다. PWM 방식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고요. 배터리는 이쪽에다 연결을 해서 집게로 찝을 겁니다. 집게를 찝어서 얼마만큼의 전류를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게로 이렇게 앞으로 물리고, 물이 없을 정도로, 예, 이렇게 세게 할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변속기 세팅을 하고요. 예, 변속기 소리가 꽤 우렁차네요.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전류를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모터를.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올라가고요. 변속기가 지금 열은, 예, 변속기의 열은 거의 뭐 오르지 않았습니다. 피크까지도 잠깐 올려봤는데, 이 메타를 가지고서는 체크할 수 있는 게 지금 살짝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는 그냥 테스트용이라고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이거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맥스 6A 정도밖에 들어간 걸로 안 나와요, 사실은. 6A 이상은 들어갔을 텐데, 이 센서가, 이 메가메터가 6A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 맥스 값은 아닐 것 같아요. 스케일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반응이라든지 동작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피크치까지 올려지는데 크게 무리 없이 동작을 한다라고, 뭐, 그 정도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조금 부드럽게 하지 못한 탓이 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모터에서 노는 거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펄스를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파워업해서 루프 해갖고서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페이스가 있어요. 비프 노멀 오퍼레이션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잘못 잡아서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보통 그 오토 캘리브레이션은 베타 플라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원 넣어가지고 그 방식으로 하시면, 예, 무리 없이, 이 환경에서는, 지금 제가 구성한 환경에서는 값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난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에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뭐 모터가 아니고 변속기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변속기에 들어가는 전류값이나 이런 것들을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통해 갖고 제대로 보여주면 베스트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변속기가 변속기가 무리 없이 동작한다 정도를 한번 확인시켜 드린 것 같고 변속기 자체에서는 지금 만져도 상당히 굴렸는데 열은 거의 없습니다. 변속기 자체는 방열판이라는 구조가 잘돼 있어서 열은 거의 없고 가볍고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변속기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이쪽 배터리를 먼저 분리하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쪽 배터리를 나중에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라이 컬러 랩터 변속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리뷰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납땜하는 포인트들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좁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일단 이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변속기 트렌드를 잘 반영한 변속기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쓰던 그 BLLE 방식하고 뭐 BLLE SR랑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폭이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BLLE 32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변속기도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플라이 컬러 랩터 40A짜리 40A 슬림 변속기 리뷰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멀티샷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멀티샷 특유의 프리스타일을 하면서는 조금 부드러운 스타일을 원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지만 이런 느낌에서 한번 사용하는 것도 사실 디샷 600을 처음 썼을 때의 그 약간 느린 듯 반응이 느린 듯 부드러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거칠고 레이싱에서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변속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무게라든지 이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플라이 컬러 랩터 슬림 변속기 리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